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레오입니다. 지금 제 고향 우크라이나는 전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우크라이나에 머물러 있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피해가 심각하겠지만 다행히 제가 제 가족은 건강히 잘 챙기고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가족들에게 연락할 때마다 혹시나 위험해진 건 아닌지 마음이 다 들어갑니다. 네. 빨리 전쟁 끝나서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중학교 2학년 된 아들 다니엘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2병 아시죠? 아,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을 좀 듣는 듯 하다가 갑자기 방을 하고 마트에 가서 우유나 빵 같은 것 사오라고 시키면 아빠가 싸우면 안 되냐며 심부름도 안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음식을 만들어주면 맛이 없다고 먹질 않습니다. 촌성스럽게 만들었는데 아들이 안 먹겠다고 하니까 힘도 빠지고 속상하고 스트레스가 같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즘 요리 안 해줍니다. 저의 집은 두 남자가 살다 보니 집안일을 분담해서 합니다. 아들 다니엘은 설거지, 전소, 그리고 변기 닦는 것과 빨래를 놀고 골고는 합니다. 그런데 요즘 찍찍거리면서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빠인 내가 힘들게 돈을 벌어 나가면 아들이 따윈이 집안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래도 다니엘과 저는 서로 아끼고 사랑합니다. 다니엘은 지금 축구선수입니다. 고치님 말로는 다니엘이 축구를 잘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다니엘 데리고 나오기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자기는 아침마다 가술레오 아들은 나오기 쉽다는 겁니다. 축구선수 다니엘로 나오고 싶습니다. 레오의 아들이 아니라. 저는 다니엘이 어릴 때부터 잠잘 때가 참 예뻤습니다. 요즘은 잠잘 때만 예쁩니다. 그래도 다니엘이 있어서 저는 행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제일 응원해주는 사람도 다니엘입니다. 이제 코로나도 끝나고 제가 노래할 행사, 무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에서 다니엘을 축구선수로 저는 가수로 꿈꾸는 이루겠습니다. 다니엘, 우리 행복하게 살자. 사랑해. 끝으로 다시 한번 제 고향 우크라이나에 있는 가족과 친구 여러분이 잘 버텨주시길 바라며 전쟁이 빨리 끝나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바라면서 레오 씨가 아들 다니엘과 함께 부릅니다. 조용필의 꿈. 마려간 도시를 그리며 찾아왔네. 그것은 춥고도 험한 곳. 여기저기 헤매다 초라한 문턱에서 그 눈물을 먹는다.
들은 저마다 고향을 찾아가네. 나는 지금 홀로 남았어. 빌딩 속을 헤매다 초라한 골목에서 불러주셨어요.